코로나19로 해외에선 주요 지역을 봉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떨까요? 무섭다고 피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닌 환자가 많이 나오면 오히려 힘내서 위기를 같이 이겨내자는 선한 응원 바람이 지역을 뛰어넘어 한마음으로 일고 있습니다. 며칠 전 경기도엔 전라남도 진도군에서 보내온 응원이 훈훈함을 자아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그 현장 전합니다. 줄지어 서 있는 트럭에 상자를 나눠 옮겨 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드 13개예요. 이거 13개? 포천 몇 개야, 작은 거? 어느새 차 한가득. 코로나19로 고된 시간을 겪고 있을 환자와 의료진에게 전달될 후원 물품입니다. 이번엔 전라남도 진도군에서 경기도로 보내온 특산물입니다. 산지에서 바로 올라온 영양 만점 전복부터 울금, 대파 피클 등 진도군 지역 농가들이 십시일반 응원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여러 농가가 십시일반 물품을 모집을 해서 이렇게 가져오게 됐습니다.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료진과 환자들께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와 경북에 정성을 보태다 수도권 확진자가 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경기도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경기도에는 3,300만 원 상당의 농수산물을 보내왔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 중 퇴원을 앞둔 경증 환자를 치료하는 경기도 생활치료센터와 확진자 치료가 한창인 경기도 의료원 등에 전달됐습니다. 진도 군민들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지역 특산물 정말 잘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달된 물품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의료진들의 전달에서 그분들이 더욱 힘을 내서 코로나 극복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전달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 충격을 이겨내는 모습은 각국이 저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환자들에겐 빠른 쾌유를 빌고 그들을 보살피는 의료진의 고생을 온 국민이 하나가 돼 보듬는 선한 바람. 지금 대한민국엔 지역을 뛰어넘어 일고 있습니다. 2020년 봄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자랑스런 우리 국민들의 모습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